여기는 지금 대학로 그 극단 고래라고 그래야 됩니까? 예. 여기 극단 뭐 사장님이라 단장님이라 그래야 되나? 대표님. 대표님이 우리 마루니의 촛불 할 때 그 서명하시는 분들 지금 광화문처럼 리본 공작소 장소를 지금 제공해 주신 거잖아요. 예, 부산 무료로 제공해 주신 거예요. 여기 소속돼 있는 분이 계시죠, 우리 마루니 팀 중에? 김동완 배우. 김동완 배우죠. 예. 통통한 양반. 네. 통통한데 얼굴만 작은 양반. 지금 우리 마루니 공방에서 만드는 작품이 몇 개 정도 돼요? 연극 작품이요? 아니요, 아니요. 아, 지금 만드는 리본, 거? 리본. 리본이 지금 저희가 종류가 다섯 종류 정도가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저번에 드렸던 것처럼 이 나비, 수놓는 나비. 수는 아버님 걸고 계시는 네네네. 맞아. 제가 국민의 때도 드렸던 네네네. 그 나비 작업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목걸이를 따로 제작을 할 거예요 저희가 그게 이제 그 기부금 주시는 분 아니면은 그런 약간 판매용으로 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샘플들은 몇 가지 있는데요 아직 제대로 시작을 못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뭐 다양하게 지금 제대로 안 나는데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목걸이 제작하는 게 특별히 있고요. 이 줄에 또 이렇게 연결해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투표를 해가지고 네 종류는 정해놨어요. 목걸이는. 근데 단가가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있죠. 마다못해 복사비, 휘발유가 다 저희가 이제 뭐 개인이 다들 이제 17일만 모아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공방을 운영하면서 1년여간은 저희가 저희 사비로만 하다 보니 저희도 좀 이제 버거워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방을 운영하고 그리고 대학로를 노란 물결들로 만들자 그리고 이것들을 제작을 해서 우리가 기부금도 받고 그리고 판매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길게 갈 싸움인데 우리가 지치면 안 되니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기부금도 받고 근데 그 대부분 기부금 주시는 분들이 후원금 쪽으로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연극인들이세요. 그러니까 2,000원부터 그러니까 많게는 10만원까지 근데 지금 현재로는 최소 액수가 언니 저 정말 2,000원밖에 없어요 주는 분이 최소 금액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10만원이 현재 스코어 가장 많이 받은 후원금이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5,000원부터 뭐 2~3만원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만든 뭐 노란 나비, 리본들, 그리고 손편지, 그리고 배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그분들한테 드리고 있고 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공연 준비하러 갑니다. 어떤 공연이죠? 아, 사실 여기 있는 고스트 메모리라는 네. 경상 코발트 양민학살 내용을 주제로 해가지고 네. 저희가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뮤지컬. 네, 뮤지컬이에요. 네. 제목이 뭐라고요? 고스트 메모리요. 고스트 메모리. 전단지. 네, 알겠습니다. 언니도 아 극장에. 아니 아니. 아니. 혼자 있다 보자 어쨌든. 그 현수막을 왜 들고 가세요? 이거요? 저 내일 마루니의 촛불에 걸 거 장소에 갖다 놓으려고요. 네. 자 하나 둘 셋. 진실을 인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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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양하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를 지킨 지는 50일 주차지만 작년 4월 16일 그날부터 424일이 흘렀습니다. 굳이 진실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서명에 놀래서 꼭 좀 진실을 규명하는 데 힘을 썼으면 좋겠네요. 어느 깃발 소리니어 거꾸네 험상 굳은 욕설도 어느 맹이 부부 가수의 노래도 희미한 대결등 밑으로 어느새 물든 노래 거리여 우연 헤드라이트 불빛에 덮쳐오는 가난의 풍경 술렁이던 한낮에 뜨겁던 흔적도 어느새 텅 빈 거리여 여기 보시는 이한열 열사는 22살 젊은 나이였습니다. 군부 독재에 저항하여 거리로 나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꽃다운 청년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류탄을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가 이 거리에 나와서 자신의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학생들과 젊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열 열사의 아버님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아무런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기막힌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세상은 함께 나왔습니다. 열사의 연결식이 열리는 날이 6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 6월 항쟁이 촉발되었습니다. 우리는 6월의 뜨거운 죽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독재로부터 이끌어온 민주화의 과정을 우리는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침몰, 임시민주. 세월호가 바다에 잠기는 것을 바라보는 심정은 참혹했다. 내 아내, 사랑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아플 수는 없겠지만 6천 톤이나 되는 거대한 여객선이 서서히 물에 잠기는 걸 지켜봐야 했던 국민들의 충격과 불편도 그 못지않다.
세월의 중앙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만 해도 설마 저대로 물에 잠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다. 성들이 바로 지쳐도 보이는 연안인데다가 헬기가 나르고 구조선들이 둘러쌌으니 뭔가 대책이 있으리라 안심했었다. 설마 그 안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배와 함께 바다의 잠길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 아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듣고 객실에서 기다리던 어린 학생들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맥없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틈만 나면 국격을 이야기하고 세계 10위의 공적들을 자랑하던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국민들이 더욱 경악한 것은 400여 명의 사람을 태운 여객선의 조난을 수습하는 정부가 드러낸 무력함과 혼란이었다. 비판과 경악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박승객 인원부터 실종자의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몇 차례나 스스로의 발표를 번복하고 때를 놓쳐 수백 명의 사람이 탄 여객선이 눈앞에서 뒤집어져 속절없이 가라앉는 동안 단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한 채 허둥대는 모습은 국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 좌충우돌, 갈팡질팡의 정보를 보다 못해 이번에도 민간 잠수부와 쌍끌이 어선과 오징어 배와 자원봉사자들이 나섰다. 정부가 한 일은 구급차를 가로막고 인차를 해봐라. 한 구석에서 라면을 먹거나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유족들을 가두고 감시하는 일이었다. 정부와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으로서 부끄러움과 통감의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범죄자를 엄단하는 일로 자신의 범죄를 덮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했다. 국가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묻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은 제 자녀를 불안해준 부모의 심정으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손톱이 모두 빠지도록 대철분을 긋다가 생명을 잃은 어린 영혼들이 절규해 통회의 심정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잘 가라 그대도
책을 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5.18을 연구하시면서 5.18이라고 하는 게 참된 나라를 꿈꿨던, 진짜 국가를 꿈꿨던 사건으로 이해하고 5.18, 5월 18일부터 27일간의 열흘간의 그 항쟁의 도시 광주를 하늘에 가장 안전한 나라가 게시된 사건으로 이해하면서 5.18을 처음으로 정도 철학적으로 분석한 책인데요. 어머니, 저 원망하십니까? 어머니는 웬일인지 마음이 착 가라앉았다. 흉하게 탄 아들의 얼굴에서도 눈도 돌리지 않고 태어나게 말한다. 나는 널 이해한다. 어찌 원망하겠니? 원망하지 않는다. 아들은 빙그레 웃었다. 역시 우리 어머니 날 이해해. 한마디를 하고는 손을 내밀려는 듯 몸을 움츠리다가 되레 잠잠해지면서, 어머니, 내가 못다 이룬 일 어머니가 꼭 이루어 주십시오. 어둠은 진리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거짓은 진리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네, 마루엘 촛불 57주차 이렇게 조용히 마감하겠습니다. 나머지 영상 좀 틀면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도, 다음 토요일에도 마루엘 촛불은 꺼지지 않고 8시부터 10시까지 켜줄 겁니다. 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영아, 빨리 들어가자. 아, 네. 어? 경기 형이 오늘 못 들어가.
저거 안 아파. 어?